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신문사에 기고한 제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2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은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를 과감히 수용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날 법률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하자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쳐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용 불가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함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산업안전보건청만 수락하면 법 시행을 유예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대변해 왔건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허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총 뒤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하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속사정은 알수 없지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눈치를 살피면서 여야 간 합의점에 도출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고 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의 몽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전 제정할 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보건 안전 기준을 당장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열악한 인력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2년 유예 기간도 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 주기도 빠듯한 동네 마트나 식당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83만여 개의 사업장을 위해 지난달 1월 31일 중소기업인 3,500명이 국회를 찾아 법 유예를 촉구한 애끓는 호소를 외쳤지만 결국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중소기업인이 모인 건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구속이 되면 당연히 사업장은 폐쇄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장은 경제활동 영역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폭풍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몫입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야당 의원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달 1월 31일 직원 50인 미만인 부산 폐 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와 강원 경창군 태양광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직원 2명이 사망해 당국의 첫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지 사업자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에서 우선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방법은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통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시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